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강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11번 의견 제시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가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이걸 컴퓨터가 쭉 읽어주죠. 그 후에 준비시간 45초, 답변시간 1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내용이 뭔지 한번 지금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이 두 번째 줄에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를 보고 있네요. 두 번째 줄 집중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Nowadays, famous musicians have too much influence on society. 해석이 깔끔하게 되셨나요? 마지막 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too much의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어디에? 사회에. 즉 대답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기보다는 뭔가 부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해요. 동의를 한다면. Too much라는 게 지나치게 많은 이라는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컴퓨터가 읽어주고 준비 45, 답변 1분. 채점 평가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해온 모든 것들, 정확한 표현, 발음, 뭐 문법, 기타 등등. 그리고 그 외에 의견,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밝히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 이거를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채점 평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자를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IH 답변입니다. 미디엄 등급 대답이네요. 콘텐츠 양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In my opinion, I agree with the statement. Nowadays, famous musicians have too much influence on society. First of all, due to SNS, the musicians' opinion get is easy to get influence. And second, even though musician has no knowledge about some problems, but their opinion gets power, and people believe the musician's opinion. Third, that's all. Yeah, 마지막에 하면서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은 기분으로 시험장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답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줄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었습니다. Agree,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ETS 채점관 코멘트에 따르면요, 답변이 전체적으로 멈춤, 포즈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문법과 단어의 사용에도 제약이 많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어주었어요. First of all, due to SNS.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볼까요? SNS 때문에 musicians opinion들이 get easy, 동사가 막 연달아 나오고 있죠. Easy to get influence.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은 SNS 때문에 음악가들이 오피니언들이 easy to 영향력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글로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의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이거를 대화상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노력이 요구되거든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로 가고 있네요. 뮤지션이 no knowledge, 비록 뭐뭐일지라도 뮤지션들이 지식이 없어, 뭐에 대해서요? 뭐 몇몇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즉 잘 모른다란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들이 오피니언들이 파워, 힘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다, 뮤지션이 오피니언들을. 의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third까지 나가고 있는데, 제 강사로서 개인적 견해로는 이거는 소위 말해 안 하니만 못하게 됐습니다. third하고 이러다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좀 더 다듬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답변 중간에 포즈, 끊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이 등급까지는 갈 수 없지만 뜯어보면 면밀히 보면은 이 그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엄 등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한번 두 번째 답변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AL 답변입니다. 미디엄 등급을 받았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I also think that musicians have a huge influence in our society. So they're making a kind of a trend. So especially they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fashion field. For example, do you know about who is a famous singer? So he's a famous singer and he collaborate with many brands, fashion brands. So he made his own supplies to collaborate with their brands. So that is a kind of huge trend to in our society. But there are many influencer in each luxurious brand. So I think it's a natural situation. 끝났네요. 잘 만든 답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목소리의 톤이 끝까지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쭉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난도 어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Fashion, field, trend, collaborate, society, natural situation, influencer 이런 고급진 어휘를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남자분과는 답변 방식이 좀 다르죠. 이분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수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가 뭐를 하고 그들이 뭐를 하고 콜라보도 하고 유명한 브랜드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미디엄 등급을 받은 거냐? 여러분 아까 문제 기억나시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은, too much influence, 너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 동의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스타일의 질문이었는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뮤지션이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뉘앙스가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excessive, 너무 과도한 그 ETS의 채점관이 포인트에 따르면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이거에 대한 예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11번에서 채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의견을 확실하게 대고 이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대는 건데 글씨가 좀 이상하죠?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답변의 논리성, 얼마나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답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답변 전체가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뮤지션이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에 그렇다고 한 다음에 아 막 패션 브랜드 설립하고 콜라보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사회에 뭐 휴즈 트렌드를 구사하고 질문의 의도와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문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멈추는 현상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어려운 어휘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답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미디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내 답변을 내가 단순히 영어로 만들고 있다, 영어로 문장을 말해 나가고 있다에 너무 이렇게 뿌듯해 하실 게 아니고 내 답변을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AM입니다. 역시 미디엄 등급 답변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gree that famous musicians have too much influence on society nowadays. I think there are two ways about the topic. The first one is the good side and the second one is bad side. So I'm going to tell the first one first. So the good thing is that they have fashion trends and they have influence on culture so that we can flourish more than ever before. And the bad one is like
people are so materialized on this, on the media and the news and on YouTube, and that becomes like people who's looking for the musicians are, they are losing their originality. So there could be the two sides of the famous musicians who has an influence on society. So I think 끊긴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수험자가 맞는 것 같아요. 고급진 표현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표현들을 큰 문법적 실수 없이.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게 I'm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네, telling 이런 게 나왔죠. I'm going to telling the first one first. 첫 번째 걸 먼저 말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ETS 채점관 코멘트에 따르면 이런 답변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의견을 확실하게 낸 건 좋았어요. 유명한 뮤지션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good side가 있고 bad side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발을 뻗는 거는 좋지 않다.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좋은 답변 방식이 아니다라고 코멘트에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good side를 빼고 bad side 위주로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코멘트에 따르면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예를 들어 이 단어를 집어줬는데 한번 볼까요? good thing은 뭐냐? 그들이 fashion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문화에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들이 더, 전보다 더 번성, 번영할 수 있다는 너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좀 대국적 의미의 단어를 썼네요. 그리고 people are, 좀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이 빨간 부분을 보면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저와 함께 시작. People are so materialized on the media and the news and you on YouTube and that becomes like a people who's looking for musicians are they are losing their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네요. 동사의 활용이 깨끗하라는 게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못하고 막 동사가 되게 많죠. are도 나오고, all도 나오고, becomes도 나오고,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사람들이 너무 물질화되어 있다. 미디어, 뉴스, 그리고 유튜브에. 그리고 그게 되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 뮤지션을, 저 해석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만이 고유한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한글로도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게 영어로 만들어내려고 꿋꿋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실력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상 오류가 많았고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일관성 있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냈고 그리고 시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문법 실수가 많았고 어려운 단어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만한 문법적 지식이 조금은 부족했다. 연습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짜임새가 그래도 있고 질문의 의도에는 좀 부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미디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조금만 다듬어 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돼서 하이도 노려볼 만한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강의 5강을 다 끝냈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답변 중에 좋았던 점도 잘 배워보시고 부족했던 점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잘 스스로 한번 셀프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YBM 강남센터의 제이크 강사였고요.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